또이 자리도 좀 찾기가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. 근데 다들 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우선 그 어르신들 가운데서 제 가장 그 우리 연배님이시고 저희 스승님이신 지금 현재 예술원 그 회원으로 계신 전매중 교수님 여기 자리에 계셨습니다. 또 같이 저희 장모님이신데요. 예술원 회원이시고 네. 예, 저 이신자 교수님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그 이 재료 돌이라는 재료하고 참 그 인연이 많은데 지금 오늘도 오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그래 안 오신 것 같은데 중학교 때 그 미술 선생님이 계십니다. 그 송덕규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미술 그 미술실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그 사무실에 있던 그 미술이라는 분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가지고 대리석으로 예쁘게 그 얼굴 조각을 하는 모습을 봤었어요. 중학교 2학년 때. 근데 그 저도 흉내를 내보려고 이제 돌로 파강암으로 이게 돌로 이렇게 쪄서 그걸 갖다 드렸는데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. 근데 저는 뭐 조각이 뭔지도 몰랐고 근데 약간 그 단단한 이 돌을 다루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공간을 메꿔 나가고 할 적에 상당히 그 큰 기쁨이 있었어요. 그 왠지 모르는 큰 기쁨이 있어서 마치 내가 뭐 조물주나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뭐 그랬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런 그 돌이라는 재료를 알게 해주셔가지고 시작된 게 벌써 중학교 2학년 때 그 했으니까 벌써 한 50년 가까이 그렇게 돌과 그 인연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좀 사실적인 작업들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이야기들 그 사실적인 묘사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하다가 망한 것 같은 이런 형태로 됐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태리의 그 밀라노의 미켈란젤로 최고 작품인 그 론다니 피에타를 보면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. 그게 완결된 그 젊었을 때 힘이 넘치고 완결된 그런 형태가 아니라 미완성으로 남아있지만 그 아주 상처와 같은 그 글자고 혹은 그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이야기들 이 저는 조각이 이게 덩어리의 어떤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크고 작은 덩어리들의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고 마치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사람이 그 걸어온 어떤 그 인생과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것 같아서 또 한 가지는 또 제가 늘 부족하고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품이 그 감동이 되고 교감이 되고 발길을 뛰지 못하고 한 서너 시간 그 앞에서 혼자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그 어떤 요소들이 제 작업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돌을 계속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뭐 작년 재작년에는 그 돌과 또 인연이 될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제가 양평의 운동장에서 거의 수천 톤의 돌이 발견돼서 그것들을 어떻게 작품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 그 고심 끝에 그 아주 귀한 스폰서를 얻었어요.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좌측 연천에다가 그 3,600평 그 대지구 부지구 이제 많은 시각의 사진에 씨름을 하던 중에 지금 제가 작년에 여기 전시하기 수락했던 그것까지도 있고 저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전시를 하게 됐고 하여튼 돌과는 인연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양평에서 출토된 그 돌을 약 2,400톤 트레일러로다가 41대 분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지금 작업장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시 어떤 기념비적인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어떤 작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연이 많게 이렇게 오늘날까지
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끌어주신 선배님들, 선생님들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저런 돌들도 아주 쉽게 다루고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태도도 생기고 해서 감사합니다.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그 현장을 가보셨는데 저 돌의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그 귀에 너무 눌리셔서 그 원에 굉장히 저 세신 분인데 그 자리를 막 피하고 싶다고 해서 저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던 돌관을 이렇게 보강을 하면서 오늘까지 지내고 있습니다. 저를 지금 여기는 안 나오셨지만은 중학교 때 이끌어 주신 그 송덕빈 선생님 또 대학에서 정말 그 작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묵묵히 보여주셨던 우리 전혜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 마음으로 진정한 그 조각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또 저희 선배님들 또 동료들 이렇게 힘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열심히 제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더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요 위에 그 카페가 있습니다. 카페도 다 여기 저 이 반장님이 제공하시는 거니까 올라가서 저 차 한 잔씩 하시고요. 다음에 여기 내려가시다 보면은 그 즐겁소. 네, 즐겁소라는 그 음식점이 있어요. 여기 차로 가시지 마시고 그 좋은 음식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식사도 꼭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어르신 저 축사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. 그 이 검정 돌을 보니까 우선 감개무량합니다. 저렇게 단단한 돌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조형적으로도 또 미술 작품으로서 훌륭한 창작 작품을 만들어냈을까. 아마 본인의 허거져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은 또 허거져 하는 정성이 있었으면은 이것은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고 싶은 작품 그대로를 아무 성공 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조형적으로도 위대하고 또 자기의 개성을 살리는 것에서도 다른 위대한 아이디어라고 또 시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이러한 작품을 창작한 그런 기분으로 앞으로 더 훌륭한 작품이 많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간단히 축하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이상입니다. 저희 그 여러 가지 그런 제 작업에 영향을 많이 주시는 분이신데 그 화가시지만은 굉장히 그 조형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하고 계신 한기주 선생님 한 말씀. 저는 뭐 이제 축하드린 말씀이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사실 돌이라는 것이 침묵의 언어인데 이걸 작업을 통해서 언어를 끄집어내는 거죠. 자연 속에 이렇게 깊이 숨겨있는 언어를 불러오는 건데 대단히 그 힘차고 또 돌을 이렇게 많이 건드리지 않고 아까 그 이제 그 저 끌짝 이런 것이다 상처 아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공감되는 작품입니다. 그 전에도 마침 대단히 훌륭하고 저도 같이 작업을 이렇게 하지만 아주 후배지만 저도 존경하는 분이죠. 아주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활발하게 움직이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여기 저 김동호 선생님 난방한 부분이요. 아니 저 이태리 같이 유학한 동기고요. 나이는 제가 몇 살이지만 이제 친구처럼 30여 년 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
저도 물론 돌을 하지만 창건 씨의 돌에 대한 태도는 본인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그 원초적이고 또 이 돌 자체가 이 황송이라는 돌이 굉장히 단단한 돌인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재료를 제어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런 태도 그래서 굉장히 그 유학 시절에도 그랬지만 최근까지도 계속 교류를 하고 서로 안부 묻고 작업장에서 서로 하는 그런 사이고요. 뭐 같은 길을 가니까 다 선의의 경쟁자라고 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. 그러니까 그 연천구 작업장에도 제가 가보고 일단 작품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그 과정에서 그런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한 개인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양을 너무 이렇게 초과하다 보니까 막 부럽기도 하지만 좀 걱정도 되고 저 많은 놀들을 걔네가 죽을 때까지 이거 다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뭐 10년 안에 자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축하드립니다. 우리 또 고등학교 아주 귀한 선배님 계십니다. 이재원 선생님 한번 한 말씀 하시고 네.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저도 뭐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밖에 못하겠는데요. 김창권 선생은 이제 저희 고등학교 동문이에요. 그래서 그 동문 일을 같이 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오로지 그 조각의 인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정말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. 이번 작품도 예전 작품과 비슷하게 너무나도 참 힘차고 아주 원형질적인 그 원초성이 많이 극대화돼서 너무나도 아주 활력이 넘치고요. 위대한 예술성을 획득하기를 기대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말씀을 듣고 이제 기만하게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 사실은 그 두려움도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지금 한 2,500톤 가까운 돌을 지금 다 옮겨 놨어요. 작년에 한 1개월 반 정도 해서 다 옮겨 놨고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이디어의 문제 혹은 그게 절실히 영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데는 또 성원을 바랍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해가지고 시에다 모두 다 기부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지금 저 스폰서도 개인의 그 욕심 없이 지금 수십억 원의 돈을 저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성원이랄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정신에 저를 좀 이렇게 성원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 과업을 꼭 완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